43분이나 걸리네. 아이고, 또 꽝치면 짜지? 일단 출발했습니다. 꽝을 치더라도 낚시하는 그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 존경합니다.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포인트는 서생의 형동방파제입니다. 해깅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좋은 포인트죠. 현재 5시입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해깅은 데스페라도 3호 전갱이로 갑니다. 오, 왔다. 옆에 아이씨가 랜딩하는 거 보다가 내 입질을 놓쳤습니다. 하, 바보도 아니고. 지금 보자. 한 20번을 출조했거든요. 한 번은 올리다가 놓치고. 나도 이쯤 되면 한 마리 나올 때 됐습니다. 오케이, 좋았습니다. 어따, 힘 좀 쓰는데, 야? 와, 끌쳐 있어야 되는데. 올해 첫 수입니다. 와, 자, 한 20번 출조하니까 한 마리. 현재 6시 50분입니다. 1시간 정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. 무늬가 나오는데 집에 갈 수는 없지. 아, 낚시는 더 하고 싶은데 추워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. 아, 시즌 1호 무늬 오징어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. 철수.
요즘 소주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고민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시원을 한번 사봤습니다. 한 10년 가까이 먹었는데 아재의 술 아닙니까? 도수가 많이 내려갔네. 옛날 맛이 아닌데. 19도? 독한데? 오늘도 성공적입니다. 김밥 천국의 그 오징어 덮밥이랑 똑같습니다. 원래 좀 저 무늬 오징어 흉년이긴 하지만 마수가 많이 늦었습니다. 이분 강남 스타일. 저는 솔직히 오늘 잡은 무늬가 고구마라고 생각합니다. 몸통 길이만 20cm가 나왔거든요. 뭐 고구마라 믿고 싶습니다. 그 애매모호하다 아닙니까? 감자와 고구마와 무시의 애매한 그 사이즈들. 누가 저 몸통 사이즈만 해갖고 그 딱 센치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. 15cm 이하는 감자, 15에서 한 25까지는 고구마, 그리고 25 이상은 무시. 아, 딱 괜찮은 것 같은데. 요거 딱 요 센치로 감자, 고구마, 무시.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정해주면 안 되나? 예. 몸통 20이면 고구마 아이가?